네. 네. 그러면 오늘 또 시장에서 어떤 것들을 참고하면서 투자 임해야 될지 우리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왜 이렇게 종프로를 이렇게 다정스럽게 보고 계세요? 아니, 머리 헤어스타일 그렇게 바꾸고 나서. 네. 아, 괜찮습니까? 아주 마음에 듭니다. 아, 이전 머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 아, 그 전에 굉장히 불만이셨어. 쟤는 왜 저래? 아침에 뭐라고 나온 거야? 아, 이제 좀 멋있습니다. 아, 근데 저는 이제 그 안으로는 내면적으로는 과연 이게 옳은 길인가? 자꾸 내가 어떤 그 여의도의 문법에 젖어가는 건 아닌가? 약간 좀 마음 한편이 좀 불편합니다. 괜찮을까요? 진심입니다. 진심입니다. 아, 진심입니다. 여의도 문법이라고 하시니까. 네. 애매한 문법을 많이 쓰죠. 아, 그리고 제가 너무 이제 아, 젖어가는 게 아닌가. 여의도의 그 어떤 그 금융인들의 그 정갈함 이런 거에 그냥 너무 찌들어가는 거 아닌가. 스타일이요? 예. 좋죠? 여의도 하루에 한 번씩 홍대 가잖아. 아, 괜찮을까요? 네, 괜찮아.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예. 일단 미국 마감부터 보면서 예, 0.4에서 0.6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네. 그건 뭐 그동안에 경기 안 좋다고 한 부분 좀 반영했고요. 뭐 엔비디아 5.6%, AMD 5.6%, 마이크론 4.8%, TSM 3.3% 오른 게 있잖아요. 그럼 뭐 얘들이 빠지면서 뭐 수직으로 올랐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지수 좀 떨어진 부분이 좀 있었고요. 인텔은 4.8%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오늘도 1.3% 올랐는데 어제 테슬라가 한 4% 오르면서 우리 시장이 2차전지를 끌어올렸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오른 부분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유가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경기를 반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부채한도 상향 법안이 하원 운영이 통과했다. 아까 말씀 주셨는데 이제 표결 남았습니다. 그리고 4월에 구인 건수가 나왔는데 1010만 건이 나왔습니다. 예상 상회 3월에 974만 건이었고요. 여전히 고용은 타이트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 실업자 대비 구인 건수가 3월에 1.66배였는데 지금 1.79배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네. 패드워치에서 곧바로 6월에 금리 인상 확률이 71%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을 보면요. 어제 중국이 경기 지표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약세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매물도 있었고요. 약세 시작을 하다가 그러다가 지금 이런 구인 건수나 이런 게 나오면서 이렇게 쭉 빠졌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성장주도 더 빠지면서 그러다가 마지막에 반등을 또 줬어요. 그래서 그나마 굉장히 뭐 양호하게 끝났다고 저는 보는데 마지막에 반등을 한 것은 요 빨간 것이 쓴 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준 부의장으로 내정이 되어 있는 필립 제퍼슨 의장이 다음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건너뛰고 이후 추가 긴축 여부를 판단할 많은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네. 이 얘기를 딱 하면서 반등을 좀 줬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많이 올랐던 종목이 빠졌고요. 나머지는 다 그냥 밋밋하게 그렇게 강한 시장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따가 또 지표를 보면 또 수급이나 지표 보면 알 수 있을 거고요. 뭐 요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네. 우리 시장은 코스피 0.32% 하락 2577포인트, 코스닥 0.64% 상승했습니다. 이걸 딱 보시더라도 코스피 빠졌다. 그럼 반도체 매물 나왔구나. 코스닥 올랐다. 2차 전지 올랐구나. 그렇게 보실 수 있겠죠. 테슬라 상승이 영향을 줬고요. LG에너지 솔루션이 61만 3천 원인가가 신고가예요. 지금 59만 9천 원인가 그렇습니다. 아, 신고가에 근처에 왔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부분도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고 했지만 사실 고점으로부터 주도주도로 한 30%나 빠졌고 또 뒤따라가고 한 약 4, 50% 빠진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마도 이제는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으로 가거나 반등을 시도할 수 있다. 그래서 근데 그 반등이 반등이냐 아니면 다시 추세적으로 상승할 거냐. 이제 이런 논란이 있는 거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쪽으로 바라보고 싶거나 또 그런 자료들이 계속 생각이 보이겠죠. LG에너지솔루션이 신고가 하면 또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차트를 보면요. 나머지들은 다 그냥 아랫부분에 반등하고 있는 정도. 근데 종목별 차별화는 있지만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제 김포로님 그런 말씀 주셨잖아요. 반도체하고 2차전지하고 같이 가면 참 좋겠는데 서로
다른 데로 갑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ETF에 말씀을 드리면서 2차 전지 소부장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에 있는 ETF를 양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이래요. 그런데 추세적으로 보면은 저점 평균 내면 올라간다. 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가면서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제가 어제 그렇게 소개를 좀 드렸는데. 근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말씀해서 생각나는데 우리가 뭐 그 관련주들 세 개가 있으면 삼형제라고 했잖아요. 셀트리온 삼형제, 뭐 에코프로 삼형제, 뭐 LG 삼형제도 약간 요즘에 기미가 LG 전자도 잘 나가잖아요. 아, 전자를 삼형제에 끼워주는군요. LG 전자, LG 화학, LG 에너지 솔루션 이게 LG 그룹 대표인데 적어도 한 2년 전, 3년 전만 하더라도 LG 그룹의 삼형제라는 얘기도 없죠. 그때는 LG 에너지도 없었으니까 LG 화학은 전형적인 화학 대표주라고 화학 했고 LG 전자는 가전 대표주라고 했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확 바뀌었잖아. LG 전자, 아유 누가 지금 가전 대표주라고 하나요? 전장 있고요, 뭐 이런 얘기하잖아요. 모터 최고고요, 뭐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LG 화학도 보면 거기에 양극재를 비롯한 그죠? 배터리에 관련된 사실 제일 유리한 회사거든 LG 화학이 많이 해왔고 그다음에 엔솔은 뭐 세계 뭐 배터리 탑 클래스고 그래서 LG 그룹의 변화도 사실 좀 주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LG 그룹이 이제 자동차 회사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배터리와 차 회사 전장 뭐 이런 건 차니까 그러니까 그냥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게 다 되어 있거든요. 그냥 IT 쪽으로 또 LG 이노텍이 있고 뭐 그렇게 해서 좀 관심을 좀 갖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진행을 해보면은 외국인들은 5일 연속 순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안타깝게 기관이 5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올라가는 폭은 조금 이제 제한되게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고 여튼간에 시장은 뭐 저점을 조금씩 올려가면서 여기까지 좀 다시 왔습니다. 2600포인트 근처까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섹터별 순환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대중국 소비 관련주가 약세였고요. 아마케가 내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미국 아마케. 그래서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 저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그런 종목들이 선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무역 수지 발표되고요. 미국은 4월 ADP 민간 고용 지표 발표되고 옐런 장관이 하원에 금융위원회 증언이 있습니다. 옐런 장관의 입도 굉장히 중요하죠. 뭐 사실 어제하고 특별하게 시황이 변한 것은 없습니다. 6월이 됐지만 5월에 되게 걱정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밋밋하고 차별화됐다. 저는 5월에 좀 그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건 좀 이제 수급을 보시면 알 것 같고요. 부채 한도 협상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이건 노이즈로 작용을 하고 이제 FOMC 회의로 관심 이동이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부 급등 종목이 지금 이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단기 조정 보이면서 종목별 수급 순환을 한다라고 보여지고요. 우리 시장도 뭐 걱정은 많이 하지만 지수가 올라와서 조정 보이는 거는 사실 전체적으로 박스권으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차트를 보시면요. 제가 좀 전에도 잠깐 봤는데 작년에 급락했다가 옆으로 좀 횡보했다가 또 급락했다가 그때 두 번째는 반등을 세게 주고 세 번째 급락했다가 저점을 찍었거든요. 이번에 저점을 이중 저점 찍고 올라왔을 때 처음에 올랐을 때 반등폭보다 조정 보이고 두 번째 반등폭이 더 약했어요. 그러다 이번에 올라온 것도 점차로 왜냐하면 지수가 올라가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반도폭이 점차로 약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오늘 6월 1일에서 잠깐 그냥 코멘트를 좀 드리면 제 생각을 이게 반등과 하락폭이 점차로 줄어들고 있구나. 그래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마 기간이 지나가서 보면 좀 더 길게 시간을 놓고 보면은 일정한 박스권 안에서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박스다. 예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이에서 일부 종목, 일부 섹터가 움직이는 것이지 시장 전체는 박스권 안에서 차별화되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좀 많이 보여지거든요. 또 우리 시장도 그래서 반도체 갔다, 2차 전지 갔다, 전자품 간다 했다가. 또 그러면은 같이 가면은 지수가 오를 텐데 한쪽 가고 한쪽은 빠지고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아니 내가 미국 시장에서 있잖아. 미국 출장 한 두 번 갔잖아. 미국 시장에서 통하는 그걸 하면 되겠더라고. 예를 들면 박스피라는 용어 많이 쓰잖아. 박스다 딱 하면 미국 애들이 박스다 무슨 소린가. 근데 이제 딱 할 때 이게 설명해주고 박스권에 갇힌 나스닥이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빵빵 터지는군요. 그렇지. 그리고 뭐 우리 뭐 증권가 저 저런 거 많잖아. 뭐 2차 전지하고 뭐 또 뭐였지? 뭐 아, 태조 이방원 같은 태조 거. 태조 이방원 이런 거를 미국에서도 딱 이니셜로 딱 만드는 거야.
그 말씀 주셔서 그러는데 네. 제가 경험적으로 볼 때요. 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투자자들만큼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말 잘 만들고 예, 여기에 예, 말 잘 만들고 또 섹터별로 움직임이 다 진짜 예민하게 움직이고 이러지 않아요. 맞아요. 시장들은.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그래서 어렵다고도 하지만 그래서 굉장히 현명한 시장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 지금 이제 제가 시황 얘기하면서 지금의 상황은 지수 움직임이나 수급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제가 언급을 잠깐 했습니다. 그걸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5월 시장에 차트는 가져오지 않고 그냥 표만 가져왔는데요. 미국은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전일까지 다우존 산업지수가 -3.49%입니다. 나스닥이 +5.80, S&P500이 +0.25.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경기는 좋지 않아. 그런데 그중에 AI와 관련된 일부 섹터 성장 이익이 따라주는 성장 섹터만 올랐어.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더니 S&P500 전체 봤더니 그냥 보합이었어. 이거잖아요. 이게 그냥 그거잖아요. 그냥 보시면. 그다음에요. 상하이 종합지수는 3.57% 하락했습니다. 대만 6.4% 올랐고요. 니케이 225 7% 올랐습니다. 독일은 1.62%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얘기를 해보면 지금 중국 좋다라고 한참 그랬는데 안 좋아졌구나. 그래서 5월에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매도를 했다고 하는데 그 영향을 받았구나. 대만이 6.4%로 올랐어요. 반도체. 나스닥이 저렇게 오른 부분에 가장 핵심적인 수혜가 대만이었구나. 왜? 우리나라는 3%뿐이 못 올랐거든요. 대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거고. 니케이 225. 일본은 경기 부분 이런 부분보다도 수급적 요인도 상당히 있고 그래서 니케이 225는 저는 코멘트 하지 않겠습니다. 아 근데 간만에 외국인들이 많이 산다고. 네, 많이 샀습니다. 월원이 산다는데. 네. 독일 -1.62%. 네. 유럽의 주요 저기 핵심 지수는 요 정도 하락을 그랬어요. 아 경기 안 좋구나. 경기를 시장이 다 이거 매크로 지표나 경기나 이런 걸 시장이 다 알고 현명하게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네네. 저는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코스피는 +3% 올랐고요. 코스닥은 1.67% 올랐어요. 왜? 2차 전지가 약했구나. 반도체가 갔구나. 예, 예.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거고. 네네네. 그리고 5월에 주요 우리나라 수요 수급을 보면요. 외국인들이 4.3조 순매수했습니다. 많이 샀네. 개인들이 2조 순매도했습니다. 기관은 237억 순매수했습니다. 그중에 금융투자가 6,840억 순매수했거든요. 나머지 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은 그냥 제가 보기에는 액티브형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수급을 보면 그냥 종목에 따라서 액티브형이 움직이고 있는 거고 패시브나 아니면 섹터의 대규모 자금 집행은 외국인이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거기에 지금 개인들이 팔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정리 이거 보시면 경기나 수급이나 시장이 다 정리가 되죠. 그러네요. 지수만 보더라도 네. 네, 그런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 4월 산업활동 동향 발표됐는데 아까 김 프로님 말씀 주셨듯이 경기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산업생산지수 전월비 -1.4% 5개월 만에 감소했는데 2022년 2월 최대폭 반도체가 -20%, 화학제품 20%, 제조업의 재고가 전월 대비 +6.2% 늘었고 전년비는 15점 오타 하나 15인데 딱 예. 저 느낌 예. 있는 15네요. 15점. 괜찮다. 예. 느낌 있는 15. 그리고 재고율이 130%로 통계 작성된 1975년 이후 최대 재고율이. 근데 이거 좀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4월치라서 그렇고요. 떨어지는 있습니다. 소매 판매 지수가 전월비 -2.3%. 준 내구재라고 표현한 것은 -6.3%. 음식료 등 비내구재 -1.2%. 경기 동행 지수는 초폭 올랐는데 경기 선행 지수는 -0.2%. 이 보시면 진짜 안 좋죠. 진짜 안 좋아요. 근데 이거는 주식시장이 어떻게 영향이 있냐. 저는 항상 주식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건 그냥 경기 안 좋다. 라고 하는 것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의 영향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전체 시장에는 영향을 줍니다. 경기의 부분은. 그리고 섹터에서는 경기가 안 좋다고 한다면 내수 소비나 이런 쪽은 좀 안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린 표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라는 거예요. 통계청이. 통계청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네요. 그래서 그걸 지금 캡처한 거예요. 전형적인 정부에서 그린 그림 냄새 탁 나네요. 예,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소비는요.
생산에서는 통신 장비나 금융 보험 좀 올라가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소비는 다 마이너스죠. 좋아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이 이것도 이제 경기죠. 베이지북 발표를 했습니다. 소비 지출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안정적인데 향후 전망을 다소 불안하다. 둔화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좀 했습니다. 어디가 안 좋냐? 상업용 건설과 부동산 활동이 감소되고 있다. 또 한 가지는 금융 시장 상황이 굉장히 타이트해지고 있다. 신용 조건이 타이트해지고 대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연준 요번 베이지북 발표의 뉘앙스는 하반기에 경기 침체 및 신용 위축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럼 보면 경기의 부분은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지수 얘기를 하면서 유럽의 지수 빠졌잖아요. 그리고 미국에 보면은 다우존 산업지수 빠졌잖아요. 그런데 S&P500은 보합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기에 관련된 것으로 빠진 거고 그중에 반도체나 AI 관련주도 올랐고 그래서 그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돼가지고 S&P500은 보합이고 뭐 이렇다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그 필립 제퍼슨 이제 연준 부의장 내정자 그 얘기를 좀 했잖아요. 근데 요 베이지북 발표를 가지고 컨퍼런스에서 커멘트를 했습니다. 이 커멘트가 저는 중요하다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남은 기간 지출과 경제 성장이 꽤 둔화할 것. 기준금리를 5%포인트 올린 뒤에 15개월은 조심할 이유들이 항상 있다. 역사는 통화정책이 길고 가변적인 시차가 있음을 보여주며 1년은 그 효과가 완전히 드러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시간이다. 그렇죠? 우리가 뭐 이코노미스트 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얘기이고 다시 한번 요걸 생각하면서 시장을 계속 바라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좀 했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가져오니까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경기 안 좋은 얘기까지 가졌네요. 안 좋다니까요. 중국 부동산 시장 다시 둔화된다. CNBC 뉴스가 어저께 있었습니다. 올해 초에 반짝 회복을 했는데요. 제로 코로나 폐기 이후에 반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처럼 중국도 차이나 베이지북을 발표했는데요. 5월 상업용 부동산 판매가 크게 돌아다니면서 있습니다. 가격과 거래가 모두 감소되고 주택 판매는 전년비 11.8% 증가했는데 직전주에는 플러스 24%니까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무디스에서 이런 코멘트를 했는데 중국 경제의 25%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이 지금 이렇게 다시 좋지 않다는 것은 다른 경제 부분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참고로 어제 5월 제조업 PMI는 48.8%로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경제 안 좋은 게 좀 오래되고 그러면 정치적인 변화가 또 생기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국민들이 밀어난다든지. 중국? 네. 근데 이제 뭐 워낙 큰 나라인데다가 일당 독재가 오래된 나라라서 우리가 쉽사리 아 뭐 경기 안 좋으면 뭐 저 청년 실업률이 20%니까 들고 일어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는 하는데 굉장히 그쵸. 통제적인 국가거든요 저게. 자, 아, 네, 그게 쉽지 않다. 쉽지는 않죠. 근데 어쨌든 그거를 이제 무마하려는 어떤 파퓰리즘 같은 걸 할 수가 있겠지. 근데 그러면서 보면 밖으로 그걸 표출시키는 거야. 혐한 이런 거 있잖아. 네? 저기 저 세대 젊은 세대들의 혐한 감정이 엄청나잖아요. 우리도 사실 혐중 감정이 굉장히 크듯이. 네. 그렇게 외부로 원인을 돌리는 외부로 돌리죠. 부양책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 초에 굉장히 강력하게 좀 했어요. 그래서 여력이 좀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뭔가 또 나오긴 나오겠죠. 이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네. 그리고 엔비디아가 차세대 자율주행 로봇 플랫폼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대만에서 한 거예요. 컴퓨텍스 타이페이 2023에서 자율주행 로봇 관리 플랫폼을 공개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이제 구조화되지 않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작동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검증, 배포, 최적화 관리를 위한 플랫폼을 엔비디아에서 공개했다는 것도 요즘 엔비디아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나오니까 그러면 또 막 시장에서 찾겠죠. 엔비디아가 자율주행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공개했대. 뭐야? 이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이거 어제 잠깐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잠깐 그냥 넘어가면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8세대 OLED 장비 발주를 개시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제 언급만 드려서 종목이 강세였다고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중요한 거는 6세대와 사양 변화가 크지 않았던 장비 위주로 우선 발주했고요. 앞으로 네. 발주가 계속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뭔가 그 개발을 해야 되는 것들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차분차분히 이제 하나하나 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서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다 이 내용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계 1위 태양광 기업 론지솔라가 실리콘 웨이퍼 가격을 한 방에 그냥 31% 인하했다는 뉴스가 인하? 예, 예.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중요하게 이것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론지솔라 회장의 언급입니다. 태양광 공급 사슬의 공격적인 팽창이 생산 능력 과잉으로 연결되어 향후 수년간 업계 절반 이상 퇴출할 수 있다. 이거 많이 들어본 거예요. 이 얘기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예전에 네. 폴리스쿨 할 때도 그랬고요. 뭐 반도체 그 치킨 게임 할 때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고 많이 이렇게 들었는데 이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세계 1위 태양광 기업의 회장이 그만큼 지금 아 상황이 이렇다는 걸 딱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참고로 아, 이 정도까지인가 생각을 했는데 제 뭐 우리는 항상 뭐 들어서 알고 있는데 타이핑을 하다 보면 이게 또 다르거든요, 느낌이. 이 지금 태양광에 있는 폴리실리콘은 중국 점유율이요. 88%, 인고가 웨이퍼가 97%, 셀이 85%, 모듈이 78%. 요거 요게 다거든요. 중국이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중국에서 이렇게 한 번에 웨이퍼 가격이 31% 인하하면은 이 웨이퍼에 폴리실리콘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뉴스가 있었다는 거는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은 그냥 가볍게 그러시면 5월까지 국내 상장사 중에 43개사가 사명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네. 이 얘기예요. 어쨌든 바이오 붙였다. 어쨌든 테크 붙이고 네. 어쨌든 리튬 붙이고 뭐 이런다는 거죠. 테라퓨틱스. 올해 매달 8.6개사가 사명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NH증권보고서에서는 이제 대부분 주가 부양이나 과거 행적을 덮기 위함인 경우가 많았다. 제가 이거 출처를 넣은 겁니다. 제가 한 얘기 아니고 NH증권에서요. 워터리얼즈. 네. 그래서 네.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진짜 그래서 바꿔야 될 이유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사명 변경 시에 회사의 실질적 변화가 때문에 사명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헷갈리게 하는 투자자들을 이런 사명 변경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꼭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네. 아, 이름 바꾼다고 그게 뭐 회사가 좋아지면 1년에 한 번씩 바꾸지. 그런데 주가는 오릅니다. 진짜. 올라요? 예. 이름 바꿔서? 예. 주가 많이 오릅니다. 현실적으로. 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 여기서 예, 보내드리고요. 예.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네. 대가들의 사고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